소문에 내가 화났다고? 김민주한테? 아 그런 소문이 있어. 오늘 뭐 엄청 센 놈이 하나 온대니까 걔한테 또 우리가 대접을 하려면 늘 몸 관리를 해야 된다고. 드디어 동석이 오는 거야? 어? 만동석이 오는 거야? 그 사람은 저기 줄이 밀렸어. 대기 순서가 112번이야. 그러니까 아직 올랩 멀었어. 그러니까. 자 이제 그러면 반지 하고 안 그러도 되나? 아직 그러면 반지 하고 안 그러도 되나? 야! 형 왜 쫄아! 우와! 야! 오! 쟤네들 무슨 오는 애들인데? 말죽거리 제작자 산더부다! 웃음? 웃지마! 야 형 쟤라! 최대한 온화한 표정을 지어! 웃는 거 아니야? 원래 인상이야. 얘들아! 그런 거 어디서 얻는지 자기 소개라! 제대로 해라! 짝다리 입지 말고! 바로 안 쓰나? 진짜? 바로 안 쓰나? 바로 안 쓰나? 여행을 언제 내는 줄 알아? 짝다리 짓지 말고! 저 내 말 들어봐. 책상에서 팔 안 떼나? 왜? 팔 안 떼나? 팔을 떼야 되나? 팔을 떼야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 아이가 이게? 좋아! 야 이거 이거! 형님! 형 근데 셈 이상 세면 안 돼? 야! 100까지 세봐라 100까지! 형님, 어디서 자꾸 모기가 왱앵거리는 거야? 여름이 갔다! 와, 모기가 왱앵거리네! 형님, 어디서 왱앵거리야? 팔, 숨어라! 저 세번만 안 되나? 왜요? 하나! 편해 보이는데요. 야, 따라야! 왜 런닝맨 그만뒀어? 그만둘 뻔했어, 누구 때문에. 그만둘 뻔했어, 누구 때문에. 오늘도 한번 집에 갈 때 일방적인 통보 한번 받아봐. 아이고 참. 아, 미치겠네 오늘. 아이 참. 저 목이 있잖아. 네. 종국이 저거 보내고 저거 형 데리고 오라케나. 누구? 저거 형 누구? 저거 형 데리고 오라케라. 뒤에 안 보이나? 뒤에. 그거 형 잘 지내시나? 연락 자주 하는 것 같던데 둘이. 어? 같이 광고도 찍었잖아. 광고도 찍고. 아, 그럼 정말? 광고 찍으면서 얘기한 거야? 광고 찍으면서 얘기한 거야? 나 타이밍이 그 타이밍인 건데. 광고를 찍고 갑자기 기사가. 그러고 나서 내가 통보를 받았거든. 그렇지. 광고 찍고 며칠 있다가. 아, 야, 종국이 빼는 거 진짜 싫어. 중국이가 중국말 연습을 너무 하더라고. 왜 이렇게 중국말 연습을 하지? 아니 어디 중국 진출하나? 그래, 너가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너 오늘 호동이 잡으러 온 거야? 그럼 호동이 때문에 나온 거야. 잘 왔네. 이름표 떼기. 아 그거? 우리 동네에서 되게 인기 있는 이름표 게임이거든. 떼기. 그거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어? 아 모르는가 봐? 모르는데 들어올라 그랬어.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 친구 참 끈질기고 봐.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녹취나야. 아 진짜 리얼 아씨. 야 준비. 아 형철이 먼저야? 아 준비 시작. 시작 바로 털어. 야 근데 아이 뭐가 되겠어. 다리 이미. 아니 나가는 거 상관없어. 이게 뭐야 이게. 실지. 잘했어. 다른 형님이 암무치게 해줄게, 네 신고. 알았어. 아니, 이렇게. 나도 형이 암무치게 해줄게. 같이 들어가야겠어. 동훈이가 보통 아닐걸? 같이 들어간다. 아우, 됐지. 짝! 나 대야 되지. 우선 손을 잡히면 안 돼. 아, 이게 안 잡혔어야 돼. 또 손을 잡히면 움직여. 절권 돌아네. 돌아네. 오! 형, 너무 처절해 보여. 어떠셨어? 형, 너무 처절해 보여. 아이디어가 있었어. 야, 이번엔 좋았어. 무서워. 잘했어. 이름표가 네, 발바닥에 붙어가지고 아이디어가 있었어. 네. 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야, 좀 전에 그 공격이 나왔단 말이야. 자살 공격 아니야? 그 공격까지 하려면 팔이 한 2m는 돼야죠. 이로 나와서 이걸 잡으려면. 잡지도 않으면 되겠다, 나무리가. 팔심처럼 이렇게
돌아서. 그 정도의 동선은 괜찮아요? 이 정도 괜찮아. 어, 경훈아 이거 잘해. 팔을 잡히면 안 돼, 팔을. 아, 종국이가. 종국이가. 어, 그래! 야. 렛츠고. 자, 파이트! 어, 진짜 무섭다. 우리 말 많이 했잖아, 어느 면에서. 그러니까. 어느 면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아 맞다 썰쩌돼서 아 미안해요. 제가 재미없다고 한 게 아닌데 기사가 아 내가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썰전 빠졌잖아요.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재미없다 그래가지고 바로 하라고. Let's go. 자, 승훈아 그래도 너무 기대하지. 어? 우와! 기대하지. 어? 우와! 얼른 시작! 아, 아니, 저는 아까 그 정도면 충분해요. 야, 괴롭혀야지! 어, 안 돼요. 그 호동이 어, 우리 편이잖아. 아니야, 안 할래. 아니야, 게임하는 거야. 싫어! 한번 해봐. 그걸 하기 싫었어, 원래부터. 왜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 너. 아, 하고 싶지 않아. 너 이거 너무 하고 싶어 했던 거 아니야? 기다려. 그걸 놔봐. 그럼 기다릴 테니까. 해야 만드는 게. 이길 자신이 없어. 아니야, 형 해봐. 그럼. 지는 것도 보여줘. 그러지, 그러다가 보면 승부를 하다 보면 이제 과일대가 다칠까 봐. 아, 맞아, 맞아. 그럴 수 있어. 이미 마음은 한번 다치게 했으니까 이제 물어 어떻게 한번 해봐. 다치게. 아예 나를 뛰지 못하게 만들어서 차라리 들어와. 그게 낫지. 그럼 뭐 자연스럽잖아. 알았어. 어, 비료표 다시 해야 되겠다. 등괴. 나는 근데 등장할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힘이 안 나. 확 나타나야 돼, 나는. 자, 그럼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거야. 호동아, 너 그럼 집에 가면 안 된다. 준비해야 돼, 준비해야 돼. 확 나타난다. 20세기 최고의 명승부, 현 챔피언 김종국에게 도전하는 새로운 시대! 전직 천하장사! 마산의 흰수염! 아, 진짜 부담스럽다. 밀림 안 돼. 진짜 부담스럽다. 나의 밥이다, 알았어. 난 널 부숴버릴 거야. 알겠냐고. 아니, 형 요즘 뭐 먹어? Let's go. 오늘 칡냉면 먹었어. Let's get it. 그러니까 치 몸 좋다 해가지고. 요 안에 치, 평양, 함흥 다 있어, 그냥. 다 있네. 자, 준비! 잠깐만, 시뮬레이션 한번 할게요. 자, 오케이. Let's go. 아, 형 던지지는 마. 에이, 형. 야, 야, 괜찮아? 아, 형 던지지. 숨 쉬어! 에이, 형. 숨을 쉬라고! 빨리, 빨리 불러! 숨 쉬어! 너무 심하긴 해. 자, 경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괜찮아. 디테일이 달라. 승경 형, 야, 바세린 한 통만 더 줘라. 렛츠고. 자, 준비! 렛잇고. 후! Right, so the fact that you give me a touch on your feet. Look, look, yeah. Look, look, stay. Okay,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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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And then, fight! Let's go. 오. 어, 힘을 제공한다. 이것만 한 40분 한다. 와, 할 것도 많은데 오늘. 어우. 와, 이수일이랑 김종배 같다. 김종배. Let's get it. 아, 신경전이 뭐. 이슬 가심순에 김종배.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야, 이건 전화 승부야, 이건. 야, 헐크. 야! 와! 야! 야! 야, 이게. 매일 재석용 맞았다가. 아, 그거 안 되겠네. 등 보이면 등 보이면
동물만 돼, 승객만 돼, 진짜. 동물이야. 역시 겁나게 웃긴다, 진짜. 부르시면 되겠어. 렛츠고. 파이팅! 어, 저 형이 질 것 같은데? 파이팅! 뭐, 헐크 대 캡틴 코리아. 이게 여기 한국이니까 캡틴 코리아. 자, 후! 어떻게 넘길지, 어떻게 뛰어낼지. 자, 자 잡히면 김종국 날아갑니다. 아, 자, 아, 잡히면 안 돼, 잡히면. 잡히면, 잡히면 큰일 나. 자, 잡히면. 오, 잠깐 떨어졌어. 자, 야. 그렇게? 아, 뺐어, 먼저. 짱이다. 아, 나 호동이랑 이제 그 경남어 나왔잖아. 어. 호동이 업권에 제로투 춘 게 그때 몇 백만 조회수 나와가지고. 와, 호동이 업어? 안 먹었어? 네. 무정란이야, 유정란이야? 어? 무정란이야, 유정란이야? 어? 무정란이야, 유정란이야? 유정란이야. 야! 무정란이야? 유정란이야. 유정란이야. 뭘 유정란을 어떻게 보여줘? 아니, 아니, 없어. 아주 토크. 아, 호동이 업어줄까? 우리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업어? 어떻게 한번. 근데 계란이 되게 클 줄 알았더니 작은 소란이네. 어, 진짜. 그렇지. 나는 계란인 줄 알았는데 난 뭐 방송에서 이만하게 보였거든. 매출이야 매출이. 소란이야. 소란이야. 소란에 계란 참 봐. 난 처음 보지. 계란이 그때 계란 나오고야 나와라. 계란하고 우리가 서로 대화도 나누고 지내. 뭐 운동하는 사람들의 서로 리스펙이 있어. 그래서 보자마자 약수다기 전에 내가 이렇게 잡았지, 이렇게. 우와! 이렇게. 우와! 어, 얼굴이 떨리는데? 저 호동이 힘 많이 빠져보여. 무거워, 무거운데? 아, 무거워. 형, 무거워 보여. 네, 네, 잠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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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얼굴 터지게 하잖아. 아, 슬퍼. 호동이 나 그럼 오볼까? 어떻게 해? 아니, 근데 잠깐 조심해. 닥쳐, 닥쳐. 아니, 아니, 잠깐 조심해, 닥쳐, 닥쳐. 아니, 아니, 아니. 우와! 야 근데 계란이 까만처럼 덮어라 되게 가수사 나은 돈보다 나은 정 정답! 시력이 엄청 좋아 그래서 귀신을 봐 아 귀신을 봐 아 난데 아까다노 난데 아까다노 야 자꾸 할래? 두 번 다시 하지 마 응? 아니 귀신도 쫄겠다 이러면 진짜 팔씨름? 호동이 형을 이긴다 아 그건 그냥 이기지 어떻게 그냥 이긴다고요? 나동훈 형이 굉장히 호동이 얘기하잖아. 어떻게 호동이 형한테 이기냐고 그러잖아. 호동이 잘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결판을 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무릎파악 때는 팔씨름을 두 분이서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됐어? 그래서 그 팔씨름 해가지고 내가 그때 양보했지. 동훈이한테. 형 저랬어? 얘는 올해 첫 방송하면 다 만들어주잖아. 아, 저도 아직 그래요. 네. 힘을 그 제대로 써라. 거짓말 그래,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 그래서 잠깐만 성훈이 너가 지금 우리 통이랑 팔씨름 하고 싶다는 거 아니야? 희철이부터 이기고 올라와. 여기가 2단계 여기야. 야 그래 어차피 나 올킬 해야 될까? 그게 우리 룰이잖아. 팔씨름 하는 거야? 호동이랑 팔씨름 하려면 우리 친구들 다 이기고 올 자신 있어? 알았어 알았어 그 정도는 해야죠. 그래서 자 그럼 우리 성훈이가 여기서 제일 약해 보이는 사람 한 명 정해. 너 와. 나가가지고. 근데 진짜 사랑이야 그렇게? 네가 미안하지만 그래도 한 3초 정도 이렇게 되죠? 봐봐 어? 나가 쳐야 되냐 근데 데미지를 쳐야 돼 그걸 왜 넣어? 그걸 왜 넣어? 그걸 천천히 아파 아파 팔꿈치 아파 야 너 여기 하라고 준 거 아니야 다리라고 준 거야 추워 어떻게 하는 거지? 성훈이도 오른손잡이고 그렇지 뭐 대부분 다 오른손잡이니까 아니 근데 성훈이는 누구한테도 발씨름을 잘 안 줘? 이때까지 지는 거는 한두 번? 그거는 진짜 그 선수. 팔씨름 선수한테. 선수 기술이 있다라. 형, 거. 나는 남자한테 팔씨름을 접은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럼, 그치? 나 트와이스 쯔위랑 처음 팔씨름 해봐서 졌어. 자, 네가 최대한 버텨봐봐. 잠깐만. 잠깐만 여기 잡아도 되나? 어, 그래, 넌 잡아도 돼. 다 잡아도 되나? 쉽지 않을 텐데. 시. 내가 볼 때는 근데 성훈이 머리 잡아도 돼. 근데 이거 어디면? 어디야? 시. 오케이. 들어가봐. 들어가봐. 괜찮아요? 어, 아니, 한 번.
뭐 이 정도면 해야, 한번 해봐. 아, 이 형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형 동생한테 망친다니까. 아, 그래서 여봐, 이 형 불리하니까 팔 땡기잖아. 이게 뭐야? 아, 빨리 해봐. 아, 이게 뭐야? 아, 빨리 해봐. 해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 근육이. 야, 형 손목 조심해서. 아, 그러니까 한번 해봐. 어, 진짜 손목 한다? 어. 하나, 둘, 셋. 아, 자. 아, 자. 어? 빠졌어요. 떨어져. 아, 진짜? 팔꼬리야. 형 내 할게, 나. 경훈이. 형 준 거야? 안 줬지, 예능인잖아. 야, 경훈이는 그래도 좀 버텨줘야 돼. 힘을 빼야 되거든. 좀 빼라 해야 돼.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어, 진짜. 경훈이는 버티네. 오, 오. 오, 좋아. 오. 야, 넌 왜 흥분을 하냐? 아니, 이거 되게, 어? 되게 구역적이야.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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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이상민이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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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 전에. 경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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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너무 세. 경훈아, 봐봐. 그냥 느낌 줘, 느낌 줘, 봐봐. 나도 살 먹을 거 해야 되니까. 잘 느낌 줘, 봐봐. 자, 네가 느낌을 봐봐봐. 시. 어? 아, 진짜 이 느낌이야. 비슷한 느낌이야. 이 느낌이야. 되게 복잡한 뭔가 작품을 내가. 아, 이거 너무 재밌다. 아, 형은 야. 내가 봤을 때 형도 센데 성훈이 형한테는 안 돼. 저 죄송한데. 이리 와봐. 경훈아, 형 잡아. 여성분은 다음 주거든요. 다음 주에. 유리 언제예요? 다음 주에요. 아, 다음 주야? 다음 주인데 구경만 하실 수 있는 거. 자기 나름 붙여야 되는데. 유리도 모르는 거야? 선생님 언제요? 나 그래. 와, 최근에 장난 아닐 텐데. 오락실에 있는 거 오락기 같은 거. 그 느낌이야. 경훈아, 경훈아 그 느낌이야. 동전 넣었는데 안 넘어가. 동전을 넣었는데. 아니, 더 넣어야 돼. 아, 100원 좀, 더 넣어줘 봐봐, 100원. 500원인데 왜 400원만 넣어? 아, 돈을 안 넣었구나. 아, 아, 왜 악력 운동하는데. 오, 오, 좀 힘 있네. 오, 오. 자, 갈까요, 바로? 추성훈대 힘이 들어갔네. 추성훈대 윤종신. 형 되게 고별감 생기지 않아? 전 상하고. 에젠! 오, 힘 좋다. 에젠! 오, 힘 좋다. 팔꿈치만 움직여. 야, 우리는 영을 써도 못 이기는 거 아니야? 와. 아, 안 돼. 자, 다음 수근이 형. 저희 집안은 타고났어요, 팔꿈치. 운동을 하나도 안 해도. 짧아서. 아, 형. 잘할 수 있어. 짧아서. 지금 힘이 많이 빠졌어. 내가 처음에 힘을 선생님 힘을 왜 빼 지금? 선생님 왜 지금 선생님 갑자기 체력 단련 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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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형 센스만 지금 센스만 있어. 부러진 거 어떻게 해? 아 진짜 부러진 거 같은데? 뭐 두둑 하던데? 오늘 안 되겠는데. 아, 무효네. 아, 비긴 걸로 해, 비긴 거. 야, 안 되겠다. 아, 이거 오늘 제대로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아, 큰일 났네. 자, 추성훈 대 이수근, 시! 어,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오, 잠깐만. 잠깐만 넘어가는 척 해줘. 어, 시계 때문에 못 넘기겠어, 깨질까봐. 비싼 거 물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일부러 내가 아까 나 그것 때문에 못 넘겼거든, 출연료 날라갈까봐. 형들이 머리 흔드는 거 봐봐. 그래, 안 돼. 자, 다음. 힘 진짜 빠져. 서! 빼놨어요. 자, 서. 훗! 빼놨어요. 미스터 웨스트. 아, 진짜 말이 안 된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든 그러니까. 행복했는데. 얼마 전에 작으니까. 다른 프로에서 그 저 동상이몽에 무슨 팔씨름 대회 저기 하는 고등학생이 나왔는데 걔랑 하다가 어깨가 근육이 여기가 나가. 자, 그만. 자, 선생님 그만. 제발 옛날 얘기 그만. 자, 선생님 인사말 그만. 형이 저도 당연한 걸 수가 있어. 그리고 왜냐면 이게 우리가 잔발이로 계속 때려줬기 때문에 아, 이게 있다니까. 야, 힘이 있구나. 자, 해. 아주 좋은 자세와 컨디션 준비됐습니까? 이대로 시작하면 됩니까? 이대로 시작하면 됩니까? 자, 준비! 시! 오! 시! 오! 시! 오! 아, 반칙하고 그래! 야, 아이, 뭐 야, 야, 시! 시간이 어떡해! 시에서 아, 이거 이기고 싶어서! 너 이기려고 그러는 거야? 아, 그럼 어디 이긴 거야? 말했잖아, 너 못 이긴다고!
아니, 그리고 호동이 형 위해서라도 내가 좀 힘을 그래. 빼놔야지. 자, 갑니다. 어머니가 호동이 형하고 지금 사실상 중결승이야, 중결승. 중결승. 꿀라이스 넘어갑니다. 작년도 우승. 천천히 하셔도 돼요. 시작. 장훈이 거의 사실상 네가 이긴 거야. 내가 이겨도 이상하잖아. 야, 드디어 강호동과 추성훈이 만났구나. 와, 진짜네. 야, 드디어 세계의 매치다. 아, 좋다. 내가 너무 잘해버렸어. 짜증나. 걱정이 너무 아, 이건 진짜 자존심 걸려있는데. 자, 지금 차라리 핑계를 착석, 착석. 근데 여기서 지면 앞으로 얘기하지 마. 앞으로 얘기하지 마. 오. 왜냐면 받아줘야 될 게 근데... 지금 일곱, 여섯 명하고 지금. 앉아, 앉아. 아, 이러고 했는데 나 조금 전에 몸풀다가 탔어. 자, 앉으세요. 이게 사실 빅매치거든요. 이게 정말 엄청난 빅매치인데, 야 이거 추석이나 볼 수 있는 경기를. 자, 바로. 아 이거는 자기 뭐 자세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본인도 편한 대로 하시면 되잖아요. 자, 오랜만에 눈빛 교환 안 해주세요. 빨리. 자, 눈빛 교환 안 해주세요. 아, 한 번만 하시. 있어라. 한 번만 하시. 있어라. 한 번만 하시. 뭐 있어라. 자. 누구랑 지진 아니야. 누구랑 지진 아니야. 나와. 일단 기선 싸움에서 강호동 씨 졌고요. 강호동 씨 졌고요. 지금 얼굴 하얘졌어요. 아 진짜 웃겨. 우와 진짜 웃겨. 늘어진다니까. 강호동 한 번에 들 수 있어? 자 해봐. 강호동 일로 와. 자 오세요. 천하장사 5회. 백두산사 7회. 단체전 무패. 추성훈 소개해 주셔야죠. 추성훈. 대한민국 올라봐 전 세계적 최고의 파이터. 와 진짜 얍삽하다. 카메라 잡아가지고 못 나갔어. 아, 지금 형 왜냐면 힘 빠져서 못 한다니까 형. 아우 예스럽다. 유리야 누가 이길 것 같아 두 분 중에? 아 두 사람 솔직히. 호동이가 저렇게 예능으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뭔가 보여주더라고요. 아~ 그래서 호동이가 보여줄 것 같긴 한데 지금 약이 바짝 올랐어. 자 일단 손잡으세요. 성훈이가. 손잡으세요. 내가 봤을 땐 성훈이가 이긴다. 바로 이긴다. 손잡아. 자, 자 손잡아요. 자, 그 상태에서 풀지 마. 오. 아, 잠깐만. 호동이, 호동이 밀리는 거야? 호동이 형. 지름길! 야. 아, 승훈이 진짜 잘린다겠다 진짜. 아, 네. 자. 아, 멋있다. 이거 멋있지 않아? 불어줘, 저거. 호락수입니다. 준비! 아, 준비! 아, 이거 세다. 아, 준비! 아, 이거 세다. 아, 잠깐만.
형, 이 채워, 채워, 채워. 채워, 채워. 형, 형, 형. 주사기 줘! 빨려라고! 빨려라고! 힘 다 뺐어, 힘 다 뺐어. 불어, 불어, 불어. 자, 자, 진짜예요. 진짜예요. 팔, 팔 잡아, 형. 자, 시! 후배들 경기 보는데 형은 아, 형 씨름판 떠난 이후 씨름 본 적 한 번도 없잖아. 왜 안 보니? 지금 현재 신동찬 양사장. 신동이 지금 우리가 뭘까? 최근에 뭐 갱년기가 뭐 그런 게 있나? 아니, 잠깐 있지 나도 이제. 아, 갱년기 좀 있나? 오늘 그럼 발신으로 그때 우리 그때 무슨 부였나? 내가 이겼나? 무슨 부였어? 무슨 부였나? 무슨 부였어? 대결을 한번 오늘 끝장을 볼까? 장훈 뭐 할 수 있으면 하지. 어? 어, 근데 뭐 팔 뭐 다쳤다고 그러지 않았어? 어? 다쳤거든. 어느 쪽 팔? 두 개 다. 두 개 다. 아이고. 섭외 받고 그리고 갑자기 다치게 된 거가? 어, 다치기 오래됐는데 이게 근육이 잘라가지고 이게 왜? 팔 씨름 같은 거 안 되거든. 그럼 성훈이하고 호동이하고 영훈이 팔 씨름이 안 되는 거가? 아, 그러니까 나도 좀 아쉽긴 하네. 아쉽다. 아니 근데 말은 저렇게 해도 어. 성훈이가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가장 싸움 잘하는 사람 호동일 것 같아. 잘할 것 같은 아니, 사람. 잘해서 맞다고 얘기하는 거지. 아무래도 이게 어쩔 수 없이 이게 실험했었잖아. 네가 실험했었고 잘했잖아 저거. 그렇지. 그나마 뽑은 거지. 그냥 조금 그나마. 한다고 그나마 뽑은 거야. 아니 그러면 성빈이는? 강호동이 싸움 1장이라고 생각해? 나는 평화주의자라 몸 부딪히는 거 나 되게 무서워해. 왜 이러고? 성윤성빈이랑 강호동이랑 친구지만 의견이 달라서 싸웠어. 누가 이길 것 같아? 나는 스피드에 자신이 있으니까 때리고 도망 다녔을 것 같아. 아, 스피드에 자신이 없으니까 빨리부터 때리고 빨리 도망가고.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아무리 때려도 넘어지질 않아. 그리고 그러다가 혹시라도 성빈이가 잡히잖아? 굉장히 힘들어진다. 생각보다 빨라. 힘들어진다. 생각보다 빨라. 아, 근데 생각보다 빨라. 그 생각보다 빨라. 아, 진짜? 엄청 빨라. 이게 나는 그냥 동물이야. 동물인데 이거는 괴물이야. 괴물이야. 동물, 괴물. 완전 틀려.
아, 성우를 인정하는 괴물이야? 아, 인정 괴물이야. 그냥 괴물이야. 스피드랑 파워를 중점으로 좀 두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쪽으로 좀 특화가 돼 있지. 왜냐면 스켈레톤이라는 종목 자체가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아, 엄청 급이 쓴 거잖아. 그 스피드 없이 금메달을 어떻게 땄겠어? 야, 부탁이 있는데 호동이 이렇게 안 하지 마. 되게 귀엽단 말이야. 이거 하고 있으면 아, 걱정해. 아, 하지 마. 웃지 마. 잠깐만. 마음을 쉬지 마고. 아니, 빨리 와. 나 무서운데. 야, 많이 무거워. 마음의 준비해야 돼, 무거워. 마음의 준비해야 돼, 무거워. 하지 마. 이제 다죠. 이제 다. 다시 다. 다시 다. 기도 가서. 난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 호동이랑 나랑 차이가 꽤 나거든. 장훈이는 키가 있어서 또 몇 키로지? 아, 110, 한 7, 8. 에이, 어, 진짜 크다. 없는 것만 해도 117을 어떻게 하고 날개 달 것 같은데. 근데 키가 진짜 크다. 장훈이 부끄러워. 너 아주 밝구나. 난 이렇게 밝게 다가오는 사람을 본 적이 좀. 야, 조심해라. 괜찮겠니? 아, 잠깐만. 야, 근데 내가 좀 가까이 와. 안돼, 좀만 가까이 와. 자, 호. 됐다. 발 다른 거 봐, 발 다른 거 봐. 잠깐만, 야. 야, 으뜸아, 근데 장훈이는 키가 커서 자도 지가 기다리고 싶었어. 혜진아! 혜진아! 네가 장훈이한테 해봐. 얼마나 어려운 거지? 해봐. 지도만 해봐. 얘는 안 돼. 아니, 올라가가지고. 와, 야, 와, 형, 와. 운동 다 했어. 와, 나 별 보여. 호동이가 병지 쪽은 잘 안 쳐다보네. 왜? 아니, 둘 다 마산이지. 그 전설. 아니, 예전에 둘이 막 뭐 1대1로 떴다는 얘기 있는데. 아, 네. 붙었다는 그런 루머가 있던데. 자, 여기서 정확하게 알려져 있는 얘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산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강호동 그리고 김병준. 아, 진짜? 그 둘은 주먹으로는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이었어. 아, 근데 그 두 사람은 서로 싸웠다, 안 싸웠다. 싸웠는데 김병지가 이겼다. 그런 얘기가 많아. 싸웠는데 아, 강호동이 이겼다. 아, 이런 소문이 허다했어.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이들은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아, 소문에다가 화났다고? 김병지한테? 아, 그런 소문이 있어. 와, 진짜 닥치지 마! 닥치지 마! 닥치지 마라! 와, 김병지! 당장 해명하라! 일단 나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일단은 나는 맞아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호동이가 맞았다는 얘기는 병지한테? 아니, 그럼 호동이 본 적이 있어? 없었어. 그러면 소문은 들은 적 있어? 호동이가 짱이라는 얘기는 내가 들었던 적은 잠깐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면 내가 3학년 때 전학을 갔거든. 고3 때? 그 이후에 이제 그런 얘기가 들리고. 고3 때? 딱 정리됐지. 아~ 그리고 마산을 보면 인문계 있고 실업계 있고 전통적으로 마산은 마산 공고가 계속 짱이었다. 그렇지. 아~ 마봉지 씨는 직접 못 봤다고 그랬잖아, 병지가. 학교 다닐 때 직접 봤으면 저런 얘기 못 했을 수 있는데. 왜냐면 지금 몸이 아니거든. 근데 실험이 원래 좀 힘이 세고 좀 잘 하잖아. 손발력도 좋아야지. 아, 그치. 손발력 좋고. 아, 손발력 내가 고등학교 때 씨름부가 있었거든. 그때 이장원이도 그쪽 출신이고. 와. 알지, 그 작은. 아, 아주 작은. 천순이 학교에서는 짱이 씨름부였어? 축구부지. 선수들이 나오면 우리도 무의식 중에 질문하는 게 있어. 공식 질문이거든. 응. 상민아? 니들이 생각하기에는 축구가 힘드니 농구가 힘드니? 아, 당연히 축구가 힘들지. 아, 당연히 축구지. 100% 축구가 힘들지. 아, 진철이가 그러니까 또 진짜 같다. 오늘... 내가 볼 때는 씨름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봐봐. 질문이 없었거든요. 아니, 씨름을 하잖아. 네. 씨름은 아, 씨름... 32강 하잖아, 올드컵. 씨름이 힘들어. 32강 하면 16강이야. 그래. 16강에서 이기게 되면 계속 8강을 하고 8강에 이겨야 준결승에 진출을 해. 그렇지. 그리고 이겨야 막 결승에서 우승컵을 잡아. 맞아. 씨름은 이 모든 것을 하루에 다 해. 하루에 다 해. 아, 하루에 다 해. 그러니까. 하루에 다 예선전부터 해서 32강, 16강, 8강, 4강. 그럼 형. 결승전은 또 오빠 삼성이야. 세 번을 이겨야 해. 그리고 상대 1이고. 축하해. 상대 1을 쓰러뜨려야 된다고. 상대가 얼마나 힘이 센 줄 알아? 얼마나 강한지 알아?
머리를 써야 해. 군대로 치면 씨름이 화생방이고 내가 봤을 때는 저게 행군이야. 힘든 걸로 봐서? 어, 힘든 걸로. 그 데미지가 단기간에 짧은 게 힘든 게 화생방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 씨름하고 축구의 비교를 지금 이제 호동이 해줬으니까 이해가 되거든. 한 경기를 뭐 아침에 하고 마지막도 뭐 저녁에 하고 이렇게 하잖아. 이건 뭐냐면 힘이 되니까 과학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축구는 만약에 아침에 한 경기하고 점심에 한 경기하고 저녁에 한 경기 하잖아. 아마 대부분 다 죽을 거야. 진짜 죽어. 아, 진짜 죽어. 아, 이거 뭐냐면 씨름은 하루에 가능하고 어, 그치, 그치, 그치. 축구는 한 경기를 하고 나면 48시간 안에 경기를 하면 안 된다고 저기 돼 있어. 아, 그게 돼 있어? 그래. 아예 규정 돼 있어. 그만큼 한 경기를 뛰는 체력은 힘들다. 아. 그러면은 왜 농구는 그 네 번 뛰잖아. 사쿼터? 어, 그렇지. 사쿼터 계속 뛰는데 왜 농구보다 축구가 더 힘들어? 자, 내가 얘기를 해줄게. 나는 오늘 계속 우리 레전드 세 분 나와서 웬만하면 그래. 양보하려고 그랬어. 형도 레전드잖아. 아니, 자꾸 레전드. 나는 뭐 아, 우리 세 분 그래. 아, 축구, 아, 축구 힘들지. 근데 지금 네가 아주 오랜만에 영양가 있는 얘기라고. 농구 90분 하면 죽어. 그지. 농구는 그래서 40분 하는 거야. 축구는 90분을 하는 거야. 전 농구 하는 것만큼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농구가 좀 더 힘든 거지. 자, 농구 스프린트 몇 메타 하지? 18m인가 그거? 28m야. 28m. 28m하고 10몇 메타지? 축구 한 번 있잖아. 달려가면 한 70m를 뛰어야 돼. 병재야 스프린트로. 미안한데 너는 저기 골대 앞에만 있잖아. 너 나 골대 앞에만 있는 모습 봤으면 내가 2002년 뛰고 2006년 뛰고 2010년까지 다 뛰었어. 아니야 너 웬만하면 네가 좀 자주 나가는 편이긴 한데 다른 골키퍼는 골대 앞에만 있는데. 야, 병재 나보다 더 뛰어. 수치상으로 보면 누구야? 수치상으로 보면 요즘 여기 통이 누구야? 통 누구인지 통 누군데? 통. 통은 뭐 지코가 알지 한번 왔었으니까. 누구야? 누구냐 지코야? 우리 학교. 누가 괴롭혔어? 여기 통은 호동이야. 일렀구나. 아 그리고 저기 뒤에 삥을 잘 뜯는 사람도 있어. 아 저 뒤에? 시계를 전문으로 노리지. 너 시계? 뭐 이렇게 딱딱 맞춰? 찝찝하면 500에 사가든가. 아, 풍부로 뭐 걸고 그러는 거야. 감사합니다. 야, 아, 형 진짜 개인백. 너 시계? 삥. 아, 시계. 아, 근데 탈출 동아리 지금 같이 하고 있거든. 뭐, 어때, 근데, 탈출? 머리가 조금 딸리던데. 누가? 어? 우리 통이? 아, 거의 아무것도 탈출. 안 해요. 거의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들은 거에 있어서는 난 신동한테 들었거든? 어. 자기밖에 머리 쓰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던데? 그 다음이 나요. 그 다음이 나고 나머지 전부 다 진짜 챙기느라고 힘들다니까? 야, 근데 너는 남의 학교 처음 왔는데 왜 통을 찾고 왜 시비를 붙이고 뭐 자신 있냐고 그래. 왜 시비를 붙이고 어? 그래? 진짜 한번 싸우든가. 통도 내가 그랬지. 딴 데 가서 멍청으로 아, 티내지 말라고. 미안해요. 수근이 형도 이제 호동이 형을. 이 형 대기실에서도 계속 컨디션 안 좋다고 아 오늘 녹화 힘들겠는데 오늘 너무 피하는 거야. 뭘 재단 쌤 없이 그냥 우리끼리 한번 해결해보자. 그분이 나오셔서 그렇지 또 코피 날까 봐. 왜 저? 전화 왔어요. 무서운 사람이 와? 가만히 네 좀 깝죽거리지 말아 좀. 우리끼리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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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깝죽거리지 말아 좀. 우리끼리 와! 동네 아저씨 같은데. 동네 아저씨가 안 일어나. 안 일어나? 햇빛 왔는데. 지금 만개행이 왔는데 안 일어나? 어. 다 친구 아니야? 어, 친구야. 친구야. 뭐 여기 다. 뭐라? 만개야 우리 다 친구 컨셉이야. 친구잖아. 얘기 안 듣고 왔어? 얘기 안 듣고 왔어? 집에 쌀이 없나? 집에 쌀 없다. 쌀 줄 거야? 어. 집에 반쌀만 먹나? 밥만하고 그럼. 아니 원래 진란주 성령이 나왔을 때 우리 김성령 성령 아닌데 왜 그러는데? 근데 인지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왜 이렇게 화가 생겼어? 그래. 아니 근데 왕자 왜? 컴다운. 진짜 왜 여기만 밖에서는 조용히 이렇게 있다가 문만 열면 다들 화가 나서 왜 이래? 저기 아버님. 두 학생 전학 온 거예요? 어디서 왔는지 본인 소개부터 해봐 그러면. 내 소개? 어. 단디 들어라이. 오늘 진다간 호동이 잡으러 왓고에서 온 온조철 의사 이방기다. 원조라는 맛이 없어요. 이 족발도 원조랑 이게
진짜 원조. 진짜 임자다. 임자. 아, 임자 만났네. 임자. 아니 근데 섭외 받고 왜 한다고 했어요? 다 마무리해야 하잖아. 아니 이거 여기 막 정리하고 가야 되겠다. 이걸 어떻게 해요? 정리를. 야 경기형 나왔을 때도 경기하고 다 했잖아. 니는 못 불러봐라 니는. 니는 때려고. 왕기야. 왕기야. 왕기 잘해. 유랑기. 유랑기 몇 년생이야? 진짜 까투거리지 말해. 아니 말 나온 김에 알았어. 호동이 보고 한 번만 해줘. 안녕님. 했을 때 까투거리지 마라 그 얘기를 해야 되지. 까투거리지 적도 없는데 까투거리지 말아라 하면 되지. 아니 맨날 오지. 까투거리지 말아라 왜 그러지. 안녕님 사는데 아무도 안 볼 때. 근데 지금은 호동이 너무 착하다. 그때는 언제라. 아니 그때 옛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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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정도로 깝죽거렸길래 도대체. 서로 경기 열심히 하다 보면. 경기 시작 전 아니었어? 시작 전에 삿바잡은데 그런 거 아니야? 아니, 그때 당시에 진짜 호동이가 좀 얄미웠거든. 아, 나도 너무 얄미웠지. 아, 뻣뻣하고. 커피만 혼자 사는 건 좋은데 사람 앞에다 대놓고. 어. 선수가 유일하게 이기지 못하는 강호동 선수와 다시 결승전에서 만났습니다. 경기장을 내려서면 분명한 선수 간의 사이가 이렇게 질서하게 기대해야 됩니다. 심리전을 편 건 선수들만이 아니었다. 예기치 않은 기습이었다. 자, 이 두 선수의 신경전입니다. 찾아보라는. 머리 살 봤지. 기분 나쁘지. 아니, 열받는 게 아니라 앞에서 그걸 보면 진짜 환장한다. 근데 자, 솔직히 씨름 팬으로서 유리하고 윤아는 옆에 만기가 누군지 모르지. 잘 모르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이 난 잘 몰라. 잘 몰라. 천하장사를 10회. 와. 한라장사 7회. 백두장사를 18회. 와. 그리고 이런저런 수상을 합치면 49번의 장사를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 씨름 대회의 1인자 이만기를 49회. 우와 대박.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 사람이 저 사람을 넘어뜨려서 이겼어. 그럼 이 사람이 이성을 잃지. 그렇잖아. 그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지금? 나는 그냥 정확한 정보를 얘기하는 거야. 아니 중간에 대단한 사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니 그래서 나는 우리 어릴 때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리 만기는 약간 뭐라 그럴까 좀 얄미운 사람. 누구냐면 왜? 아니 이제 우리가 우승자가 당연히 그냥 아니 몇 년을 한 번도 안 바뀌고 맨날 우승을 하니까 갑자기 내가 아니 근데 그게 이만기 대 해가지고 결국은 답은 정해져 있어. 우승은 이만기. 아 이런 건 전문문이 그 마지막 한 라운드의 결론을 보기 위해서 TV 앞에서 그걸 모르지 너희들은. 정말 몰라. 그 KBS에서 그 생중계를 했는데 말이 필요 없이 KBS 9시 뉴스가 11시에 뉴스가 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9시 뉴스가 재능이 밀릴 정도고. 한참 귀찮아서 결승전에는 진해에 차가 안 다녔다. 다 실은 거고. 전부 다 실은 거고. 그때는 차가 별로 없지 않았나? 80년대. 여기도 깝죽거리는데? 여기도 깝죽거리는데? 소문아. 근데 하여튼 그때 최고의 뉴스는 이만기 천하장사 우승이 아니라 이만기가 한 번 지면 그게 최고의 뉴스. 맞아. 그게 한 번 어쩌다 지면 되게 큰일이 난 것처럼 뉴스예요. 얼마나 그때 실음이. 그래서 강호동이 이겼잖아. 이거 오늘 왜 이렇게 TMI야? 그때 진짜 그때 기분을 듣고 싶어. 졌을 때. 아니 졌어. 졌다고 표현하는 거나 그런 정확한 표현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떠라고 해? 그럼 뭐라고 해? 근데 이기지 못했을 때? 그때 당시에
사실 은퇴를 하려고 막 준비 중이었고 내가 만약에 화려하고 그냥 전성기 때 내가 은퇴를 해버리면은 씨름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맥을 이어가기가 어렵다고 내가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내를 이기는 후배가 나타나면 그때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물려주고 씨름판을 떠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정말 그때 내 마음은 너무나도 그렇게 좋았거든. 좋았는데 호동이가 나와가지고 앞에서 막 약을 올리고 앞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심판한테 막 이러고 이래도 돼요? 이래도 돼요? 아니 왜 생각이 나나 봐. 생각나지 니도 니 스스로 한 게. 뭐 하지? 전혀 안 나라. 아니 이제 하도 얘가 얘기 많이 해가지고 기억나는데. 왜냐면 그 형님도 과거를 돌아가보면 우리 형님하고 이제 선배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 전에 대선배님들하고 이제 경기를 할 때 신인 시절 때 그 선배님들 앞에서 그냥 파이팅하고 기 갖추기 싫으니까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마음이 영웅이니까 그 선수들하고 경기를 하다 보면 이게 가슴이 떨리고 얼마나 겁이 났겠어. 그것을 이제 파이팅으로 감춘 거지. 나의 긴장과 그렇지, 나의 떨림을. 아, 근데 그거는 니는 나는 그래도 선배들 앞에 이러진 않았고 니는 그러니까. 내보고 했던 내 말. 모래판에 이제껏 이런 선수는 없었다. 바람 앞에서 아 하는 건 귀신밖에 없네. 솔직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선수들에게는 마음속에 어떤 씨름이 대통령이잖아. 근데 양 선수 출전하면 우리는 이렇게 감독님하고 코치님하고 이렇게 초라하게 들어가. 상대를 보면 형님 깃발이라 버립니까? 깃발이 우리는 그냥 강호동이야. 형님 깃발은 천왕에서 깃발이잖아. 깃발에 인테리어가 장난 아니다. 막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미 거기서. 거기, 네. 그리고 만기 들어올 때는 그냥 한 50명이 군단이 들어와, 이렇게. 아~ 근데 천연왕에서 가운도 달라. 황금사에 물. 쫙. 들어와서 산발을 잡으면 고급 향수 냄새가 쫙. 고급 향수 냄새. 얼마나 그 살이 또 이렇게 마사지 잘 돼서 가지고 살이 그냥 맞아, 맞아. 아, 살이 그냥 부들부들부들해 살이 살짝 이렇게 그 정도로 크고 슈퍼스타다 보니까 겁이 나지. 그때 야. 막 끝날 때에 우리 호동이가 나왔었고 근데 참 저 친구가 올라오면서 내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말 깜짝거린다 이렇게 오늘 적응하신 것 같아. 내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된다고 호동이를 쳐다보면서 내가 뭘 느꼈냐면 아, 저 친구는 진짜 내 대를 이어서 충분히 씨름을 앞으로 더 발전시킬 친구다라는 걸 느꼈던 게 호동이 체형이 보면은 좀 특이하다. 일반 사람의 체형이 아니야. 어떻게? 얼굴이 크고 얼굴도 크고 목이 짧고 목이 짧고 가슴이 보통 옆으로 커져야 되는데 호동이 앞뒤로 커. 이게 저런 친구들이 힘을 정말 제대로 쓰는 친구. 그래서 내가 호동이를 들로 들어갔다가 매번 실패를 했던 이유가 그거거든. 한 번 지는 거 아니라 네 번 졌어? 호동이. 몇 번은 아니고 몇 번. 지금 막 놀랠 요소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여기저기서. 힘들게.